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티럭과 함께 서울 도심을 달리고 있는데요. 요즘에 소형 SUV가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소형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첫차 구매자 또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. 운전자 혼자 타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 덩치가 큰 차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소형 해치백이나 소형 세단을 사기에는 어딘가 좀 답답할 것 같고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바로 이 소형 SUV 장르가 그러한 좀 가려한 부분들을 정확히 긁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SUV이기 때문에 뭐 소형 세단들보다도 키가 크기 때문에 운전할 때 주변 시야도 굉장히 쾌적한 편이고요. 뒷좌석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점,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,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형 SUV가 지금처럼 인기를 끌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티록 같은 경우는 티구안보다 한 체급 낮은 소형 SUV입니다. 유럽에서 판매량은 거의 뭐 제2의 티구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요. 지난해 전체 유럽 소형 SUV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총 15만 대를 넘긴 차종이 단 3개밖에 없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 티록이 3개 중에 한 대였습니다.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유럽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찾아보니까 이 티록의 그 충돌 테스트 평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유로 NCAP에서 이제 충돌 테스트를 실시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동급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은 차를 타면은 큰 차보다는 안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던 소비자들이 작은 차지만 굉장히 안전만큼은 중형차 이상으로 확보가 된다 이러한 좀 안심감 같은 게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이 이 유럽 소비자가 이 차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차가 특히 독일 아우토반을 달렸을 때 이 동급 소형 차들보다는 확실하게 고속주행 안정감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이 빠르게 달리는 아우토반 이런 좀 지리적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독일 차를 타면은 주행 안정감이 좀 뛰어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도심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가다서다 반복하는 저속 주행을 했을 때는 이 차의 진가를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반대로 고속도로에 한번 나가보면은 되게 안정감도 뛰어나고 확실하게 이 차 독일 차 맞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리고 이 차가 컬러라든지 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폭스바겐이랑 다른 것 같아요. 이를테면은 뭐 티구안이나 파사트나 이런 차들 보면은 골프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반듯하고 뭔가 범생이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 티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컬러 자체도 이런 다양한 유채색 컬러도 아주 잘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컬러 자체도 다양합니다. 겉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디자인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폭스바겐이랑 비교해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티록의 판매량을 높이는데 한몫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. 자, 여러분 그리고 이 차가 소형급이긴 하지만 막상 실내에 타면은 제가 체격이 조금 큰 편인데요.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또 없습니다.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굉장히 좀 수평 형태로 좀 쭉쭉 뻗어 있고 대시보드까지 A필러도 그렇게 굵지 않다 보니까 뭐랄까 차가 좀 수평적으로 넓어 보이면서 주변 시야도 답답한 부분이 없습니다. 저보다 이제 더 체격이 큰 사람이 많은 유럽 소비자가 타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. 네, 아무래도 특히 이 좀 가성비가 뛰어난 입문형 수입차 같은 경우는 편의 장비 측면에서 국산차와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
부족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옵션 같은 부분은 타협해서 사는 느낌이 많았습니다. 네, 반면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T-Roc 같은 경우는 편의 장비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애플 카플레이인데요. 자, 요즘에 뭐 대부분의 차들이 이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그게 무슨 장점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, 이 T-Roc에 있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굳이 번거롭게 USB 케이블로 그때그때 연결하면서 작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. 무선으로 이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본인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하고 딱 한 번 정도만 연결을 해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차에 탈 때마다 알아서 이제 무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. 저는 지금 팀앱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무선으로 편하게 T-Roc 안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기어레버 앞쪽에 이렇게 수납을 해서 무선 충전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대개 입문형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0.25인치 디지털 콕핏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뭐 RPM 타코미터나 속도계 뿐만 아니라 뭐 내비게이션 화면을 중앙으로 이렇게 놓는다든지 내비게이션을 아예 이렇게 큼지막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시원하게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도심길을 다닐 때는 특히 길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또 초행길을 달릴 때는 또 길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계기판에 통째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니까 조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뭐 앞좌석에 열선 시트 3단계로 들어갔고요. 주행모드 셀렉터, 주행모드 같은 경우는 노멀모드가 기본이고 스포츠모드,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 운전대의 담력이라든지 엔진의 반응 이러한 부분들을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또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도심에서 연료비를 조금 더 아껴줄 수 있는 에코모드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죠. 여러분들 이 소형 SUV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이 소형급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일반적인 선루프 한 요 정도 개방감을 주는 선루프가 대부분 이제 품고 있는데 T-Ro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작은 차지만 개방감만큼은 그렇게 작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서울 도심을 T-Roc과 함께 퇴근길에 한번 달려봤습니다. 여러분, SUV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세단보다 덩치가 커서 운전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반면에 T-Roc이라면은 덩치가 좀 작아서 이런 서울 붐비는 도심을 달려도 운전하기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런 북악스카이 같은 구빗길을 달려도 또 독일차 특유의 어떤 탄탄한 하체에서 오는 운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수입 소형 SUV인 것 같습니다.